가방 놓고 가는 게 낫지. 진짜 12명만을 위한 그런 시설이구나. 다 봤잖아. 이제 볼 건 다 봤으니까. 아쉽다. 그러네. 희승이라는 친구인데요. 희승 친구랑 같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드는 것 같아요. 여기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어디 있었어요?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비밀로 막 돌아다니면서 얘기해도 되는 건가? 그쵸. 난 진짜 같은 팀 하고 싶어요. 야, 무대 보면서 진짜 손꼽히게 같은 팀 하고 싶으니. 존댓말 안 쓰셔도 돼요. 아, 아직은 12명이 정해진 그때 등록했어요. 아, 네. 먹어요. 먹었다. 한 명이 네 명을 뽑아야 되는 거지. 아직도 못 고르는데? 이제 좀 골라야 될 것 같아. 아, 네. 그게 다른 거야. 여기를 우리 방으로 합시다. 오, 진짜 잘하는데? 야, 이거 하면 성훈이가 빠질 수 없지. 아, 성훈이가 볼. 형 트리플 악셀 한번 보여주세요. 아, 이거 트리플 악셀. 오, 피겨 왕자, 피겨 왕자. 이건 진짜 뭉쳐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1번부터 5번부터는 잘 어울리는 걸로 해요. 맞아요. 개인 투표였으면 당연히 1번을 가져갔을 것 같아. 가볍게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다 지금 모르잖아, 이거. 다시 모여서 파트 정하는 걸로 하자. 센터가 노래도 중요한데 춤도 엄청 중요해. 지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안무랑 이렇게 세 가지인 것 같아. 근데 의문이야. 그래서 또 투표. 내일 Six Days라는 제가 약간 생각했던 거는 정할 거 다 정해버리고 계속 랠리만 돌리려고. 그렇게 안 하면은 지금 7일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본인이 하고 싶다. 손. 그러면은 지목할 사람.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유. 영빈이. 목소리도 그렇고. 저도 희승이 형을 하고 싶어요. 안돼요, 안돼요. 아니 아니 근데 일단 당황스럽네 되게. 희승이가 됐습니다. 아 근데 나는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맞는 거예요. K 형이 5번 하고 싶은 사람 손 해볼게요. 8번 할 사람? 8번? 네? 나? 나? 따다 희승아 카카카 카카 카카카카 네네 카카 다 같이 좋은 평가를 받아야지 방출자가 적어지는 팀을 챙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따다 파 레벨 에 따따따따따 팔을 이렇게 수직으로 만들어서 쳐. 알려준 안무와 안무 영상의 안무가 좀 다른 것 같다. 다른 느낌이다. 한 번. 일부러 안 나왔어. 완전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려워, 동작이. 이게 원래 탁탁 이렇게 하는데 좀 더 깔끔해 보이려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이걸로. 이거 진짜 한 명이라도 안 맞으면은 진짜 완전 그 사람만 튀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아 무섭다. 제이크가 방금까지 본 사람 중에서 제일 나았대. 속으로 자신감 없지 지금. 그게 다 보여 춤으로. 안 되는 건 없어. 그냥 해봐. 뭔가 이해를 하는데 좀 기분도. 그냥 지금은 걱정이 있으면 안 돼. 그냥 누군가에게 권한을 위임해줬으면 그냥 그 사람 말을 무조건 믿고 가야 되는 상황이야. 지금 시간 너무 없고 정말 저는 팀원을 위해서 더 열심히 움직인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약간 저한테 화살이. 너무 잘하고 잘하는 사람만 좀 더 잘 어울리니까. 그래서 첫날에 나는 센터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것도 이런 결과가 나올 줄 알아서 얘기한 거였고. 춤을 완성하는 거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춤이 멋있어 보여야 돼. 그 과정으로 나는 가고 싶었어. 근데 그거를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센터를 안 했으면 좋겠어.
아 근데 이건 제 진심이야. 저에 대한 약간 불만이나 감당하면서까지 뭐 더 이상 하기 힘들 것 같아서 투표를 한번 해보는 게 안무를 외우고 그런 모습을 보고 저를 선택하는 것 같아. 저는 10번 파트를 맡았어요. 가사가 한 줄이에요. 좀 아쉽기도 하고 근데 제가 선택한 거니까 그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상처받았을 것 같아요. 멈췄어. 시간 멈췄어. 자, 그래서 궁금하겠지? 네. 네. 자, 1번. 네. 자, 노래 준비. 네. 정말 네가 조금 더 연습할 네. 필요 그런 것까지 저희가 할 수 있을까? 희승이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들 다 같이 잘 되고 싶어서 나도 1번을 포기한 거야. 나라고 얘기하는 상황이면 나는 할 수 있어. 하라면 할게요. 희승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원래 1번이었다가 엄청난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에는 바꾸지 않을까. 스탠바이 기댈 것 없이 안 돼